네, 전화 받았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네, 저기 저는 그냥 시골 이장이에요, 이장. 네, 안녕하십니까, 이장님. 이장인데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최근님 그 혹시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슈요? 없슈요? 없습니다. 아,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우리 그 35인데 그 소개팅 어떻게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는지. 그 막둥이라 하시면 이장님의 그 막내 따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35살 먹은 동생이요, 막둥이 동생. 아,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얘가 뭐 어디 나가서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.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? 소 키우는 데서 같이 일이요. 소 키우는 데서. 어디에서 소를 키우시죠? 그냥 시골이요, 시골. 그러니까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그 저기 충북이요, 충북. 충북 어디죠? 아, 그 자세한 거는 또 이게 또 저 이장님 거기 있으니까. 충북 서산인가요? 그 옆이요. 이장님, 서산은 충남입니다. 아, 그래요? 들어가시고요. 내가 낮에 그 막걸리를 좀 마셔가지고 지금. 이장님. 예, 말씀하십시오. 어떤 농사 지으세요? 그냥 소 키우요, 소. 알겠습니다. 이양기 아시죠? 예? 이양기. 이양기가 그거 아니요. 그 저기 벼 저거 할 때 쓰는 거. 쌀 그거 저 걸러매고. 트랙터는요? 아, 트랙터 모르면 그게 쓰나. 트랙터는 밭도 갈고 뭐 그 동네 그 빠진 경운기 같은 거 다 끌어주고 뭐 다 줘. 콤바인은요? 콤바인이 뭐였더라? 콤바인. 뭐 지금 시간 다 된겨? 아니 저기 이장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. 이장님. 예. 좀 이따 5분 뒤에 전라도 이장님으로 다시 전화 주세요. 그럼 막걸리 한 잔을 더 먹어야 되는데. 네, 좀 5분 있다가 전라도 목포 이장님으로 전화 주세요. 아, 기대할게요. 예예예. 예, 예. 네, 여보세요. 아, 이장이요, 이장. 아, 이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뭐 통화하기가 이렇게 힘들어. 23,000통이시요. 23,000통 하셨어요? 아, 담배를 몇 가지를 폈나 모르겠네. 근데 저 다른 말 다 필요 없고. 예. 최고님을 저 뒤에서 나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음을 담아서 노래 짧게 하나 불러드리고 저는 저기 끝낼 테니까. 예. 마음을 담은 노래니까 짧게 불러. 예. 끝낼 테니까. 예. 잘 들으시오. 네. 쎄쎄. 아라라.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탈락.